회원수 17,000명. 영웅전기 서비스 종료 안내. 요거를 보려면 네이버를 또 로그인을 해야 되는구만. 안녕하세요. 거상 영웅전기입니다. 공지 앞서 그동안 영웅전기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회사는 거상 영웅전기의 서비스가 더 이상 만족스러운 상태로 제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서비스 종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상 영웅전기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영웅전기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가 예정이며 회사는 더 미래에 더 좋은 게임으로 고객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근아, 지금 형이 읽고 있는 거 이 부분은 내가 모르고 녹화를 안 켰거든. 요 부분만 이따가 딱 요 부분만 따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것만 따로 저기 뭐야 영상 등록 좀 해줘. 한 뭐 어차피 3, 4분밖에 안 될 테니까. 거상 영웅전기 서비스 종료 일정. 유료 상품 판매 종료.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정오. 더 이상 뭐 이제 구매 아이템 구매 안 되고요. 결제 취소 및 환불. 2017년 8월 28일 00시 이후에 결제하신 분들이 전부 다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한 달 전부터 결제하신 분들 전부 다 환불이 된다고 하고요. 서비스 종료일 2017년도 12월 31일이 마지막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만. 이렇게 뭐 써주신 분들 망작. 망작 게임치고 오래 버팀 뭐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수명이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게임들이라서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 수명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2년 뭐 이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모바일 거상 같은 경우는 영웅전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의 한 1년 그러면은 반 정도를 서비스를 하는 거죠. 2016년도 한 8월달인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7월달인가 2017년도 12월 31일에 섭종하는 거면 거의 1년 반 정도를 서비스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AK가 만약에 다음 또 모바일 게임을 개발을 할 예정이라면 다음에는 또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서, 일단 첫 번째로 거상 영웅전기 모바일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 조금 불분명했다. 이거는 100% 제 주관이고요. 뭐 유저분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한 그런 의견들이 아니고 100% 저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꼭 이런 말씀 안 드리면은 저기 저한테 저 싸운 것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그런데 그 게임에서 이제 영웅전기에서 가장 좀 아쉬웠던 게,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 아 이 게임이 누구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게임을 출시한 건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게임 플레이 방식 자체가 뭐 이렇게 썩 못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못나 너무 지나치게 못하다거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특별하다거나 색다르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그냥 이제 다른 게임들을 솔직히 좀 베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었었는데, 베낄 거면은 저 같으면은 거상 캐릭터들을 완전하게 그냥 다 구현을 해놨었으면 어땠을까. 거상의 모바일 버전 느낌으로 전혀 완전히 새로워지지 못할 거라면,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하고 어떤 게임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참신함, 그런 요소들을 갖추지 못할 거라면 그냥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운영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리니지 M이라든가 뭐 리니지 그 레볼루션 이런 것들, 그런 게임들 좀 뭐 요즘에 서비스하고 있는 뭐 이제 X라든가 그런 게임들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과금 유도라고 다 복구 자동사냥 뭐 이런 느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을 보면은 사실 게임성이 완전히 못나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운영방식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과금을 유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게임 자체는 기존에 이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완전 리니지를 벗겨놨잖아. 초대박을 쳤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만약에 과금 정책만 정말로 좀 올바르게 갔었다면
그 게임이 그렇게까지 많이 욕먹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참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저는 과도한 과금 유도만 안 했다면 뭐 괜찮은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같은 맥락에서 거상 영웅전기 같은 경우도 거상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제 가져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과도한 과금 유도는 하면 안 됐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상 모바일을 처음에 딱 켰을 때 이게 거상이랑 연관 있는 부분 요소가 거의 없는데, 이게 거상 온라인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솔직히 그냥 몇몇 캐릭터만 이름만 똑같고 모습만 똑같다고 해서 그게 거상을 그대로 뭐 가져왔다 이런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걸 타겟으로 바라본 게임이 아닌데,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거상이랑 똑같지가 않다면, 그렇다면 기존의 거상 유저들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거상 IP를 활용한 그런 타겟층보다는 거상 IP를 완전히 처음 접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할 거라는 그런 얘기라는 말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 그 거상 IP를 즐기고 매니아 유저층이 있잖아. 거상 기존의 유저들이 있잖아. 그 층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유저를 공략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에는 또 경쟁력이 없어, 솔직히. 거상 모바일 영웅 전기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너무 평범했고, 전혀 뭐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시스템에 너무나 그냥 안 좋은 서버 상태.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많이 튕기고 많이 폭파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 없이. 뭐 그 영웅전기 처음 났을 때 2016년도에 그 이후에는 저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서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정말로 거상 매니아층만 흡수할 수 있도록 그 타겟층을 완전히 거상 유저들만 딱 잡을 수 있게 그거라도 좀 확실하게 해놓고 신규 유저를 끌어들이는가 해야지. 아니 기존에 매니아층 내 편이 다 있고 그냥 그거 그대로 베껴서 내기만 하면은 즐길 유저들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걸 굳이 버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으니까 다음에 이제 또 게임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개선해서 내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